오늘 제목은요. 검찰 출석 시간 공개한 이재명 탈당 의원들에게도 결백 편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검찰 소환 하루 앞두고 오늘 아침 SNS에 포스터 한 장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에요. 10시 20분 출석 시간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요. 지난 출석 때와 달리 페이스북에 직접 시간 장소까지 올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무슨 시간 장소를 올렸다는 거죠? 그 대표님 페이스북에 내일 출석하시는 거 뭐 10시 20분이라 뭐 정문에서 한다 포스터 하나 올리셨던데 페이스북에 그랬나요? 대표님 그 이번에도 검찰 뭐 소환 조사 그 뭐 조사 내용과 상관없이 검찰이 뭐 기소랑 구속영장 청구 그대로 뭐 할 거라고 어제 제가 입장문 내놓은 게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네, 광복절인 어제 이재명 대표 당원들에게 전하는 글에 일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당 내외 의원들, 이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에게까지요 결백을 강조하는 편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면서도 지지자들을 향해 결집을 호소하며 여론전에 나선 게 아니냐 해석이 나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그 뭐 얘기가 있었는데 그 사무총장께서도 비공개 측에서 말씀하셨죠. 후보님은 혼자 가신다고. 네,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를 앞두고요. 5쪽짜리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했습니다.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 소환 소식 언론을 통해 처음 전해졌을 때 예고했던 그 논리인데요. 개인 혐의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 좀 네,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걸 다음 기회에 저희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네, 이렇게 난데없이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모친의 기일을 맞아 구미에 있는 부친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를 하고 수십 명의 지지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동화사 방문 넉 달 만에 공개 행보죠. 정치권에선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인사들 챙기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도요, 검찰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무리한 야당 대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검찰의 실적과 성과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정치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야당을 말하자면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서 정치적 경쟁자를 출발선에서 아예 밀어내버리려고 하는 네. 이렇게 해서 내년 4월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앞서 검찰 관계자 이미 영장 청구서에 쓸 증거 인멸 정황 겹겹이 쌓여 있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자신감을 언급하면서요. 어차피 청구할 영장 국회 비회기 중에 청구해서 당당히 심사받게 해달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신감이 좀 많이 이제 생기신 것 같고요. 어차피 하실 거, 영장 치실 거 저는 비회기 중에 이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뭐 빈수레가 요란하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 소환만 하고 있지 뭐 이렇다 할 오히려 대장동 재판에서 여러 가지 유동규 씨가 뭐 돈을 줬다고 했는데 아 갑자기
이 판사께서 시연하라 했다가 다 비웃는다든지 네. 뭐 기억이 나진 않는다. 머리가 아프다면서 재판이 연기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사례들이 거의 이제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네, 현재 매주 여러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지난주에는 고 김문기 처장 관련된 재판에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섰죠. 이 자리에서 수십만 장의 명함을 돌려서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래서 안면 인식 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 개발 사업의 설계자라고 선행 자백을 했으면서도 이제 와서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우기는 선택적 기억 상실 증후군을 비롯해서 상식과는 동떨어진 심각한 안면 인식 장애 증후군까지 국민 염증을 가중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요.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지만 그보다는 본인의 콘텐츠 개발이 더 시급해 보인다.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전 정권에서 전 정권 핵심이었던 뭐 추미애 장관과 맞서면서 얼마나 가슴이 쫄깃쫄깃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요. 성남시장 시절의 전격적인 모습에 으흠. 비해서 경기도지사 때도 약간 좀 약해졌고 이재명의 고유의 색깔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네, 장해찬 최고위원님, 이재명 대표 당당하게 임하겠다라면서 내일 출석 시간 구체적으로 장소와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의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자신감이 없는 행보. 개딸들 많이 나와서 나에게 힘을 좀 불어넣어 주세요라는 어떤 절박함이 이 장소와 시간 공개에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첫 번째 소환하고 두 번째 소환할 때는 뭐 당의 의원들도 나오지 말라. 네. 그리고 지지자분들도 나오지 말아 달라라고 했었는데 이제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지 그냥 당의 의원들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그렇고 강성 팬덤이고 뭐고 다 나와서 무력 시위 한번 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것 같아서요. 이게 뭐 그렇게 자랑스럽고 좋은 일도 아니고 조용히 왔다 가면 되는 거지 저렇게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일시를 공지해서 강성 팬덤을 또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아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설전부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에서는 나가지 않겠다, 혼자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 전했는데요. 내일 의원들 다 안 나가십니까? 아마 나오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뭐 자발적으로 아마 그 뭐 집단 이렇게 어떤 당론을 정해서 하겠다기보다는 뭐 네. 자발적으로 나가고 싶으신 분, 또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나가지 않으실까 싶고요. 뭐 저는 뭐 아까 그 앵커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아마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는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당대표실에서 아마 이렇게 공지를 해서 올린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의 좀 표현이라고도 보입니다. 난 자신 있게 검찰에 가서 소명을 할 테니까 뭐 또 응원도 와주실 수 있는 분 또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응원해주면 되고요. 뭐 이거 안 올리더라도 또 많이 오세요. 그 원래 가보면 법원 앞이나 검찰청 가면 많이 오셔서. 저는 어떤 뭐 큰 의미를 두고 저는 그거 올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 미리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를 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근데 내용을 보면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이 됐습니다. 이 조금 전에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라는 내용 SNS에 증거자료로 올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정말 있었다라면 진즉에 공개했어야 한다. 내용이 말이 안 된다. 전주의 원내 대변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급하니까 마지막 무리수까지 막 던지는 것 같아서 좀 애처롭고요. 결국 이 재판장에서 증거는 그 당시에 주고받았던 공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냈던 공문을 보면 네. 이건 성남시의 도시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니 귀시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 성남시의 판단에 맡긴다라는 공문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 이재명 대표 주장처럼 국토부가 이거 안 바꿔주면 큰일 난다고 협박을 하거나 강권을 하거나 강요했다는 공문이 하나만 나왔어도 이렇게 소환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건강을 회복하면서 시민으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할 일이 아니라 명백하게 나와 있는 국토부의 공문을 뒤집을 수 있는 또 다른 공문을 찾아내는 게 급선무고요. 그러한 공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리 더해본다 한들 재판장에서 증거로 인정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설 전 부위원장님,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생가 방문한 공개 행보도 알려졌는데요. 친박계 의원들을 향한 뭔가 정치적인 행보다 해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지난 총선에서
유영하 변호사로서 이미 대변인 이미 입증이 됐어요. 그 당시에도 진짜 본인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통해서 응원 메시지까지 보냈지만은 결국 유영하 변호사 공천이 안 됐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의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네.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축소돼 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고 어떤 집단화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따지자면 어쩌면 최경환 부총리 정도의 어떤 개인기가 뛰어난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 역임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가 개개별적으로는 정치 일선에 다시 나오실 수는 있겠지만은 세력화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적다. 그 영향력이 판단합니다. 네, 뉴플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앵커의 픽 함께 보시죠.